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 하원과 정부 기관들이 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기 피해 방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매달 만 건 이상의 노인 대상 사기 범죄가 접수되고 있으며 신분 도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정부 면허청 관계자는 전화로 소셜 번호를 묻거나 적법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방문해 각종 이유로 집을 수리해야 한다며 사기를 치는 경우와 히터, 에어컨 등의 물건을 놓고 간 다음 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LA카운티 검찰청은 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병원을 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되는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노년층 역시 보이스피싱과 이메일 사기 등에 노출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 don't know is calling you or emailing you and asking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or any kind of money. You just have to be very careful. 미국의 산티에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작은 예방으로 어려움이 발생해도 영어에 취약한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Where Korean seniors populate and where they come to. And we'll have translation equipment and people who can answer questions. 사기 범죄 수사관들은 정부 기관이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아도 요구하는 소셜 번호를 절대 주지 말 것과 자신의 크레딧을 매년 확인해 볼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